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저 박희태 의장 중간에 고승덕 의원 관련해서 그 말씀 있으셨는데 그거는 어떤 뭐 그냥 불미스러운 하나의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게 또 어떤 맥락이 있는 그런 사건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정당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인데요. 나도 과거에 대표 최고위원도 출마를, 부총재도 출마를 하고 했는데, 일반 부총재 출마할 때는 그때 내기 5천만 원을 특별 당비를 냈고요. 대표 최고위원 할 때는 약 1억인가를 냈을 겁니다. 그다음 민주당 그때 얼마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의장, 당내 의장 경선하는데 민주당은 그냥 해요. 그돈들 일이 없잖아요. 국회의원들끼리 그 플랜카드 하나 갖다 붙여놓고 투표함, 있는 거 그냥 갖다 놓고 투표하면 되는데 그돈 들면 몇푼 들겠어요. 그걸 지금 내 기억에 정확치는 않다. 한 2천만 원 내라고. 2천만 원 냈어요. 특별 당비. 이걸 내가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그렇게 돈을 냈으면, 첫째는요, 끝나고 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당신 돈은 어떻게 써졌다. 그게 사회 통념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돈에 관해서는. 근데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그런 게 없어. 내라고 하는데 액수를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써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경영해 간다? 제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국회의원이었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정직하고 올바른 나라를 끌고 가 있느냐?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는 그래 치르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대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투표, 내가 그때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게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한 지구당에 예를 들어서 한뭐 많으면 한 4, 50명? 그건 인구 수에 따라 다른데. 그뭐 3, 40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서 올라온다. 그럼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 되면 그 대의원들 차비나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차비 돈을 못 주니까 버스를 대절을 하고 그 버스에 며칠까지 타라. 그 자기가 바쁘서 개인적으로 오면 그건 알수 없는 거고. 그거 하고 서울 와서 뭐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고 점심, 도착해 점심 먹고 투표하고 내려가면 저녁 먹고. 그 돈은 당에서 줘야 될 거예요. 국고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후보에게 돈을 또 수천만 원그 돈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박희태 의장님 대표 선거 때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건 과거에도 하나의 다 아는 불편한 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찍을 지역에 찍을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서울 와야표를 찍으니까 그 사람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차값을 하고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줬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문제지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승덕이라는 그 초선 의원으로서 그 맑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은 막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란도께서 고쳐지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걸 불임, 그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그 작태를, 당연히 그거는 최소한도 각 시도, 예, 우리 부산 같은 부산역 앞, 광주에도 광주역 앞, 응? 그럼 대의원은 총 뭐, 200명으로 간다. 그럼 40명이면 다섯 대 대놔놓고 태워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은 그 정당에서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라고 국보 보장도 주는 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5천만 원 이렇게 내는 거고.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 보고도 안 하고 그런 돈을 안 쓰니까 안 주니까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그건 뭐그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고치는 방법은
그래 고쳐지는 게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대의원들이 서울 올 때 자기도 오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에 네. 20 몇만 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숫자를. 투표인수를. 투표인수를. 예. 그게 정확하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는 세레모니를 위해서 일부 그러니까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자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한 분한테 받는 사람, 네. 자기 돈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실체육관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5천 명이 모이는 거죠. 네. 나머지 20 몇만 명은 그 지역에서 투표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꾼 겁니다. 아무도 그런 걸 모르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개선해 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뒤로는 투표가 다 그렇게 진행이 되죠?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것은 경선을 한다고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간만 좋은 일 다 시켜준 거예요. 여론조사를 가지고 후보를 뽑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이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당의 대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여론조사라는 것은 오차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되게 플러스 마이너스 4 전후죠. 플러스 마이너스 4. 4 정도. 그러면 41% 받은 사람과 49% 받은 사람의 범위는 같은 겁니다. 오차범위 내니까. 그걸 가지고 아, 당신은 45를 받았고 당신은 47을 받았으니까 당신한테 공천을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다가 이번에는 50을 받고 40 받은 사람이 있으면 50을 날리 뿌리고 40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예 공포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20대 국회 새누리당 공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내가 오늘 정견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내가 기자들한테 얘기했듯이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는 거고요. 의회 민주주의를 망치는 거고요. 법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후보를 결정한다. 그 후보가 지금과 같은 지역 정치가 되어 있는 지역 성향이 큰 호남은 야당, 영남은 여당, 지금으로 치면 새누리당 이런 식으로 고착화돼 가는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후보를 뽑으면 그것 자체가 국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상 있는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후보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국회의원을 정하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가겠어요. 바로 간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당의 지도부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가지고는 그 여론의 추세를 아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최소한 후보 결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4.4면 8.8% 이상의 범위로 있는 사람, 그것도 세 번 다른 곳에 세 번 해서 그 결과를 평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정합니다. 근데 그게 공짜로 안 되잖아요.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확하지 않고. 오차 범위 내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오차 범위 내 우리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뽑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게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접어야 돼요. 그게 안심번호건 뭐 뒤심번호건 그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식으로 그런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를 하든지 코카스는 우리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보면 알지만 각 당의 그 당원이라는 게 가짜 당원이 많고 이사 간 당원이 많고 돌아가신 당원도 많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선진국처럼 내 정치 이념이 공화당 미국 같으면 공화당에 맞다. 그러니까 나는 공화당으로 되겠다. 그리고 내가 1년에 단 1달러라도 내가 후원금 보내겠다 하는 그런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대개는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그 경선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코카스와 같은 시기에 경선을 할 때에 도움을 받고자 입당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그 입당 뭐 가까운 사이고 뭐 아는 사이가 막 그래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그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되죠. 그러니까 하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내가 이번에 김무성 대표한테 해준 이야기 이런 거예요. 당의 최고위원들이 룰을 정해라. 공진심사위원들의 자격을 정해라. 그래서 전체 11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뭐 원외 또는 원내 누구를 한다. 사람은 안 정해더라도 한다. 네. 그리고 원내는 예를 들어서 과반을 하는데 위원장 빼고 과반을 하는데 3선 이상 의원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자타가 인정하는 등망과 중립적인 그런 참한 사람으로 한다. 원외는 뭐 차관급 이상, 뭐 법조인, 20년에서 법조 생활 이상, 뭐 대법원 뭐 언론인 같은 뭐 25년 이상 언론을 했다든지 논술위원을 했다든지 하여튼 뭐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을 당에서 정하면 안 된다. 그럼 지편 또 지 친구, 지 아는 사람 할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두 사람씩이나 세 사람씩 추천해라. 그 추천한 사람을 가지고 공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을 구성을 해라. 그래서 그 추천위원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이 새누리당 같은 7명이다. 그러면 21명이잖아. 21명의 추천위원이 모여서 앞에 정한 그 룰에 따라서 당신들이 양심에 따라서 당신들이 정해라. 그리고 그건 옛날 수능 시험 치듯이 뭐 스마트폰 다 빼버리고 막 믿을 수 있겠지만 한 3일, 3일, 5일이면 5일 호텔 방에 가다가 거기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서로 디스커션해서 정해라. 그러면 정확한 사람이 그런 대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다 나중에 다 밝혀야 돼. 우리는 이런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 비례대표도 이번에 그 처음에 할랑이 난 맞다고 보는데 배심원단을 수백 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라. 그리고 비례대표를 하고자 하면서 전부 다 신청해라. 새누리당 비례도 하고 싶어. 여자 반, 남자 반 해라. 뭐 장애인 3분의 1, 뭐 한, 뭐 그래가지고 그걸 사전 심사, 면접 심사, 서류 심사하고 그걸 100명을 해놔놓고 그 100명을 가지고 그 배심원 수백 명에게 주어서 당신들이 나름대로 조사해가 투표해라. 아니면 5명씩 찍어라. 그럼 그걸 쭉 데이터를 뭐 알파고도 하는데 알파고 뭐 그거 뭐 훨씬 이전이지 그거는 뭐 금방 내가 봐도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몇 표 받고 누가 그 표수대로 순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 1, 남성 2, 3, 4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국민들이 일단은 신뢰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나는 그렇게 뽑아진 사람이야. 나를 뽑은 것은 국민이 뽑은 거예요. 나는 전당에 된 사람. 나는 어느 개파에 누구 때문에 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의정활동하는데 어떻게? 그럼 크로스보팅도 가능하고 뭐 의장을 뽑건 부의장을 뽑건 누구 뭐 원내 대표성을 하건 개파 휘둘려가지고 그런 거수기 역할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바로 잡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 결사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당을 만들다고 꼭 그래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잘못돼 가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명색이 정치를 한다면서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서는 국회의장이니까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진정당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지적하는 게 맞죠. 내가 서로 틀리더라도 그래야 그것도 디베이트가 생기고 뭐가 돼가지고 다른 걸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